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가 지명한 김재훈 선수 그리고 그 맵 실패에 대해서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 승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 격려를, 선풀 캠페인과 함께하는 KCM 종족 최강전 8번째 시즌 준결승 경기 보고 계십니다. 이야, 자리는 어찌 됐든 대각선이네요. 예. 네. 김재훈 선수가 장점이, 태란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요, 일단은 빌드 싸움을 되게 잘합니다. 머리가 좋은 선수여서 빌드 싸움을 잘하고 병력 움직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김재훈 선수가 이영호 선수 상대로 얼마나 화려한 이제 병력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머리 싸움을 이용한 빌드 싸움, 네, 이것도 일단 주포인트로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예. 이영호 선수는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이영호 선수는 모든 게임을요 다 보면서 해요.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설명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또 이제 김재훈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예. 김재훈 선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태규 해설이 부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재훈 선수 뭐 KSL에서 승자조로 이제 가는 또 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다시 한번 자신의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요즘 최근 들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김재훈 선수가 무난한 그 운영 싸움도 되게 잘해요. 예. 그래서 김재훈 선수도 야. 만약에 여기서 이영호 선수를 잡아줬다, 그럼 예. 분위기 전환을 프로토스 쪽에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거죠. 찡호님 오셨네. 전 찡호님 마음을 생각나는 게 자, 올킬 상금 더블입니다.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잖아요. 아, 네, 있었죠. 아직까지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 버릇은 고치셨나? 그 습관이 오래 가시면 참 좋은데. 찡호님. 뭐 결승에서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결승에서. 네. 예, 예, 예. 아니면은 그 이제 공약풍을 아껴서 네, 선수들에게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올킬을 하면은 오늘 올킬러에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아무튼간 반딧불님 감사합니다. 독수킴님 저거 제가 저런 거는 저에 대한 거는 극칭찬이라고 그랬더니 저걸 계속 얘기하고 그만하세요. 네, 일단은 예. 양 선수가 무난합니다. 네. 아주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어요. 예. 네, 이영호 선수는 뭐 보면서 할 거라는 마인드가 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와, 이거 15투죠? 드라군의 이제 힘을 실겠다는 건데 이게 평지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거 보는 순간 앞마당에 벙커 지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예. 이영호 선수가 보는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일단 또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그리고 다음 정찰길에 나서고 있는 이영호 선수. 저 벙커를 예. 15투가 예전에 평지에서 많이 유행을 하던 빌드예요. 예, 예. 언덕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가난하기 때문에 안 좋아서 들어갔는데 평지에서는 저 15투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뭐 네. FD라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수비형 아니면은 멀티 먹는 움직임을 보였다. 드라군 컨트롤에 의해서 경기가 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영호 선수라면은 이거 보는 순간 벙커 짓고 멀티하지 않을까. 나오죠, SCB. 네. 벙커 짓고 멀티하지 않을까라고 전태규 해설이 무당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벙커. 15투의 단점이 이거예요. 테란이 벙커 짓고 그냥 뭐 예. 그 벙커 멀티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벙커 예. 멀티 해버리면 15투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뭐 전진 로보틱스를 해서 그냥 아예 올인을 해버리는 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야, 지금의 이영호 선수는 그냥 프로토스의 심리를 다 알고 꿰고 있습니다. 있네요. 그냥 네. 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벙커를 짓고 원래 벌처가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예. 15투한테는 그런 걸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애동 붙이잖아요. 아, 멋있다 붙이잖아요. 이 또 작두를 타시네. 오늘 전태규 선수 두탕 뛰시면서. 작두가 아니라 프로토스가 15투를 했을 때 예. 저렇게 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아. 근데 이영호 선수는 프로토스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SCB 빠져나갔는데 못 봤죠? 예, 일단은 드라군들 전진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이영호 선수는 프로토스가 싫어하는 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김재훈 선수가 여기서 사업 다크를 해서 올인을 하느냐 아니면은 올인이래요. 역시 토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전태규 해설. 근데 이게 지금 이영호 선수가 눈치를 챈 것 같은 게요. SCB 숨겨놨어요. 이런 맵에서 15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15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전진 로보틱스 아니면 다크 올인. 근데 이게 지금 드라곤으로 일단은 봐야 되고 앞마당이 없는 순간 없다. 네, 엠베 올라가죠. 확인입니다. 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진 로보틱스 아니면 다크 올인.
그래서 이제 김재원 선수가 뭐 넥서스를 짓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뭐 혹시 BGM 그 엠베가 올라갔나요? 볼까요? 네. 아이고. 앞마당이 없으니까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척 보면 척인 거예요, 이영호는. 자, 이제 넥서스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이러면 가난해서 김재원 선수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뭐 로보틱스를 배제하고 뭐 다크가 막히는 순간에 그냥 뭐 패스트 아비터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준유이 님도 패스트 아비터 가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전진 터렛이면 모르겠지만 이영호라면 벙커 뒤에 터렛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는 뭐 하나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싫어하는 것만 아 이게 프로토스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 예, 프로토스가 예. 15토 할 때 할 경우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터렛 두르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할 게 뻔하다 이거예요. 전진 로보틱스 앞마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전진 로보틱스와 다크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로보틱스 퍼시리티까지 올려주고 있는 장현철 저기 장현철이래요. 김재훈 선수 딱이 무슨 제방 보듯이 다 말하네. 덜덜 요즘 날이 좀 섰습니다. 요즘 그 신기가 대단해요 아주 그냥. 그냥 이영호 선수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예, 예, 예. 예, 프로토스는 제가 그냥 프로토스 싫어하는 것만 전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영호 선수가 그 싫어하는 거를 다 맞춰서 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대표로서 빙의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프로토스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워낙 거기에 대처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다크 전진 배치 이쪽에 은신하고 있는 탱크 세대 이러면 자원적인 예. 밸런스가 안 맞아요. 15투가 일꾼을 상당히 많이 쓰는 빌드이기 때문에 뭐 후반에 가서 일꾼을 쓴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초반 인프라를 늘리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일꾼을 많이 쓰고 후반을 간다 그러면 프로토스가 자원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서 트리플도 빨리 못 가져가고요. 테크트리도 쭉쭉 올리기에는 부담이에요. 진짜 예언하시는 것 같아요. 예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재원 선수는 사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도사님 할게 여기서 도사님. 없어요. 그냥 스타게이트 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비터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원 선수는요 앞마당이 늦었기 때문에 테란의 타이밍 로시도 사실 무서워요. 근데 눈으로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배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스타게이트. 아이고 패스트 아비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너는 패스트 아비터를 가야 돼. 근데 패스트 아비터 전략이 아니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가 네. 없는 패스트 아비터인 거예요. 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최상이야. 네, 그 이용호 선수는 또 이제 스캔 달리고 뭐 다크 드랏 그리고 패스트 아비터 주시면 바로 엎어지면서 업테란 그럼 또 프로토스 그것부터 짜증나는 거 없거든요. 예. 아이고 도사님 지금 그 아무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셔틀 봐야죠. 자, 지금 스캔 일부러 안 뿌린 것 같거든요. 아직 안 뿌렸어요. 앞마당 스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있어요 한방. 와, 골리앗. 야, 이러면 셔틀 도망가야죠. 언제 또 골리앗이 나와.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제 김재훈 선수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커맨드를 셔틀로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테란이 타임러시를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김재훈 선수도 바로 멀티 먹을 수 있는 예. 네, 여유가 조금 생겼고요. 자, 멀티가 좋아합니다. 김재훈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아비터가 나왔을 때 저 아비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강 상태고 아비터가 나왔을 때 프로토스 심리가 첫 아비터가 빨리 나오면은 리콜 하고 싶어 해요. 예, 그죠, 그죠. 근데 그 리콜이 진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버뮤다 리콜이 나올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예. 자, 어쨌든 그 김재훈 선수는 이 상황을 뭐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산술적으로 보이는 건 인구수도 뭐 비슷비슷하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많이 억눌려 있는 김재훈 선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예. 소급 셔틀 메타가 나오기 전에 그 아비터와 업테란의 그때의 메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프로토스들이 이제 패스트 아비터를 슬슬 안 하기 시작한 이유가 테란들 대처가 너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좀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이 패스트 아비터 빌드가 나쁜 빌드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빈틈을 노리고 있는 셔틀 골리앗 또 따라붙었습니다. 잘 따라 터렛. 오, 셔. 아니 이게 소름 돋는 게요. 탱크를 찍다가 셔틀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골리앗을 찍은 거거든요. 그게 진짜 와 말이 되는 건지. 셔틀 터졌고 다크 죽었고. 그리고 김재원 선수가 지금 도박수를 띄었습니다. 빠른 포넥. 지금 그냥 흔히들 말하면 배를 잰다 그러죠. 상대방이 예, 예, 예. 내가 아비터를 가고 있고 상황을 예. 이제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초반에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둔 건데 아, 이영호 선수가 저거를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선수가 아니거든요.
보면 바로 뛰쳐나가요. 근데 어차피 네. 이영호 선수는 못 나가는 체제는 맞아요. 예. 못 나가는 체제는 맞아서 예. 김재원 선수가 저렇게 지금 배를 확 불리우고 있는데 저런 거라도 해야 이깁니다 지금은. 자, 팩토리 쭉쭉 늘려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그리고 아까부터 아머린 돌아가고 있었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쭉쭉 스캔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지금 스캔 두 군데 뿌리는 소리가 났는데 6시와 그리고 7시에 찍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6시는 없었고 아직 8시 쪽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이영호 선수가 이러면은 상대도 트리플, 나도 트리플. 네, 그럼 뭐 급하게 나갈 필요도 없겠구나. 뭐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 일단 벌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을 개시했어요, 벌처. 네, 지금 이제 이영호 선수는 본인의 힘이 클 때까지는 벌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오고 예.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쳐다비터가 떴을 때 그때 이영호 선수의 대처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아비턴 등장했고 만화를 채우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근데 김재훈 선수도 초반 출발치고는 진짜 안 나쁜 게 아비터가 너무 빨라서요. 예. 저 아비터의 리콜이 생각보다 일찍 떨어집니다. 예, 보통 이제 테란이 인구수 한 90에서 110 사이 이때 예. 스캔을 찍어서 아비터가 가고 있다. 네, 이러면 리콜 타이밍이 정확히 200 전에 한번 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비터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이게 두 번째 아비터라고 이영호 선수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모르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아비터의 리콜만 또 제대로 들어가도 경기는 할만 하잖아요. 네, 리콜이 이제 어떻게 예. 잘 들어가느냐인데 프로토스가 패스트 아비터를 했을 때요. 첫 아비터가 터지면은 아비터가 터진과 동시에 게임도 같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아비터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저거를 진짜 계속해서 잘 봐야 돼요. 일단 천의 장벽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배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영호 선수가 타이밍이 김재훈 선수가 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사실 첫 아비터를 예. 리콜에 사용을 안 하더라도요 세시드 필드가 한방 싸움할 때 두 방이 나오기 때문에 예. 센터 싸움에 사용을 해도 되지만 수도 있고. 심리가 그래요. 아비터가 일찍 나오면 무조건 리콜을 하고 싶어집니다. 네. 자, 일단은 아비터의 존재 상황까지 다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마인. 네, 그리고 실피드가 테란이 선호하는 예. 맵 중에 하나가요. 수비가 좋고 멀티 이영호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테란들이 많이 선호하는 맵 중에 하나인데 아비터가 일단 리콜 공간도 없고 지금 서폴 심스도 하고 있어서 뭐 옆구리 치는 빈집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리콜이네요. 프로토스 심리를 이용한 예. 이영호 선수죠. 자, 이제 만화 차면은 리콜 돌을 건데 마인 마인판 안 들어오는 게 나아 보입니다. 사지라고 하지 사지. 네, 안 들어오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사실. 뭐 아비터가 깊숙이 들어와서 커맨드 옆에 잘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영호 선수가 이미 리콜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비터가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네,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철의 장벽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털에서 둘러치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그리고 아직까지 리콜은 강행하지 않고 있는 그 대신 7시와 8시가 지금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비터가 상당히 예, 빠른 예.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요. EMP만 안 맞으면은 스태시스가 일단 3방 이상 나오잖아요. 3방으로 뭐 탱크 한 부대만 잘 얼렸다? 예. 그 김재원 선수가 센터 싸움 뭐 손쉽게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김재원 선수가 지금 분위기를 보다가 리콜을 안 가는 걸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냥 교전으로 만화를 쓰겠다. 네, 어차피 테란이 털에 지을 자원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네네. 네, 어차피 테란도 자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이영호 선수의 2-1업 타이밍에 맞춰서 한 방이 나갈 때 김재훈 선수가 어떻게 싸워주느냐예요. 자, 아직까지는 1업입니다. 공 1업. 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일단 공격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의 소유병력. 자, 서플 하나 깼고요. 공 2업 끝났고요. 네, 이제 이영호 선수가 나가면서 200을 채워도 돼요. 어차피 공이업은 끝났기 때문에 예. 나가면서 후속 병력까지 합류해서 200. 여기서 이제 EMP와 아니면은 베스트와 아비터의 움직임, 스테시스 필드 뭐 이런 네. 거 등등 누가 더 어떻게 적정히 잘 싸우냐. 네, 이거 업그레이드 잘 돌린 테란이어도요. 저 스테시스 필드 3방 이상 탱크에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이영호라 그래도 센터 싸움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공이업이 끝난 상태 드라군들. 자, 서서 이제 움직입니까? 이영호 선수 2-1업 끝났습니다. 움직입니다, 이영호 선수. 자, 이영호 선수도 나오면서 예. 멀티를 할 건데 이 센터 싸움을 김재원 선수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안 그럼 순회 공연 당합니다. 자, 대전이 한번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은 아비터 앞장서서 가고 있고 일단 옴쪽으로 위치 파악! 자, 빼야죠, 빼야죠. 길게 들어졌어요. 이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멀티를 이제 뭐 3시 이런 쪽에 멀티를 먹을 때 이제 센터 싸움도 잡아주면서 저 멀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드라곤들 딸려 들어가서요. 근데 이영호 선수도 일단 200을 채워놨고 3시 멀티를 예, 안전하게 예. 공격하면서 멀티를 먹는다. 그럼 김재훈 선수도 저 멀티 깨러 못 가요. 한방 싸움을 예. 해야 됩니다. 김재훈도 어쩔 수 없이. 자, 거침없이 센터 아비 저기 그 하이템블러 커튼. 자, EMP. 와, 아비 터져 나왔어요. 자,
그 김대원 선수가요. 예. 그 원래 도망 다니면서 템플러로 벌처들의 피를 줄여주고 나서 에, 한 방에 확 덮쳤어야 됐는데 지금 테란의 병력이 손에도 안 받고요. 아비토도 지금 만화가 두 방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기 대박. 저기 대박이야. 시스빌드 한 방. 뒤에 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와 근데 이거 김재원 선수가 병력이 이미 다 죽은 상태여서 네 이미 도망가면서 많이 긁혔거든요. 예. 어 이거는 너무 압박이 심한 상태의 상황이라서 이게 탱크가 얼려진 건 얼려진 건데요. 풀리잖아요. 풀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확장 가져가고 있고 너무 안전하게 지금 6시 앞에까지 코앞까지 와버렸어요. 예, 탱크는 저기... 진짜 예. 소리 질릴 만큼 많이 얼려놨어요. 예. 근데 싸움은 이영호가 이긴 거죠. 그냥 네. 아 날이 좀 춥네. 언제 날이 좀 풀리려나? 네 이게 지금 풀리죠. 김재훈 선수는요 저 3시 멀티를 깨러 사실 지금 병력 못 돌려요. 왜 돌리는 순간 아빠가 6시 다 날아갑니다. 와 다 맞았어요 지금. 아이고 이러면 이영호 선수 그냥 시즌 풀고 바로 가버리죠. 아이고 스태시스 하나에 티도 안 납니다. 가져 이영호 선수. 예 한 걸음 더. 아 비터가 갔습니다만 요거 가지고 나 지금 탱크 4대 얼었습니까? 4대? 아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아 부족해요 부족해요. 지지! 2킬을 기록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ESL에서 깜빡도 weak defense then there's me I'm 17 looking